가습이라는 게 사실 식물이 물을 너무 많이 흡수했을 때 생기는 병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예 삶을 물에서 살고 있는데 가습이 안 걸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제가 듣기로 식물들을 수경 재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네. 자리를 마련해 봤는데요. 네. 일단 수경 재배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수경 재배는 이제 토양이 아닌 이렇게 물에서 재배하는 걸 수경 재배라고 하죠. 요즘에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수경 재배로 식물을 키우는데 혹시 수경 재배를 했을 때 장점이랑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수경 재배를 먼저 하게 되면 미관상 아주 좋죠. 미관상 이렇게 예쁘고 예쁜 병에 넣어서 이렇게 키우니까 좋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물이 자라면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뿌리도 그렇고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토양이 하게 되면 토양이 많이 있잖아요. 미생물도 있고 해서 그래서 좀 지저분할 수가 있고 우리가 물을 주게 되면 좀 가습을 하게 되고 하지만은 지금같이 이렇게 수경 재배할 경우에는 이제 가습 같은 것도 좀 피할 수가 있죠.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영양 공급을 위해서 영양분을 줄 때 우리가 토양에는 이제 비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수경 재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영양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식물 재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상품들이 좀 좋게 많이 나와요. 희석 배율만 맞추면 희석만 해서 물에 좀만 타주면 잘 잘 수 있게끔 이렇게 초보자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이용하고 잘 살펴보시면 뭐 초보자도 쉽게 수경 재배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모든 식물을 수경 재배를 할 수 있나요? 네, 모든 식물이 거의 수경 재배를 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뭔 식물이든 물에 담가 놓으면 물간이 빨아올리기 때문에 식물들은 다 살아. 그러나 이제 단지 시간차도 걸리고 기술력의 차이 있기 때문에 다 하지는 않고 지금 이렇게 앞에 보이는 이렇게 샘플처럼 이렇게 넝쿨 식물이나 이제 간엽 식물 중에서 이렇게 관상용으로 이렇게 보기 좋은 이런 식물들은 수경 재배를 하는 그런 거지. 수경 재배를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네. 혹시 어떻게 수경 재배를 하는 거예요? 화분에서 뽑아서 물에다 갖다 넣으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지금 이것처럼 이게 몬스테라잖아요. 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도 있고 토양에 있는 거를 이제 뽑아서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이 이제 풍성한 것보다 조금 이제 풍성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처음에 열심히 들고 더 잘 됩니다. 근데 그 되게 제일 궁금했던 게 네. 과습이라는 게 사실 식물이 물을 너무 많이 흡수했을 때 생기는 병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친구들은 아예 삶을 물에서 살고 있는데 네. 가습이 안 걸릴까요? 식물이 이게 우리가 물을 줘서 가습이 걸리지만은 이제 물이 이제 1차적인 원인인 거지. 원인이고 이제 식물이 살아가는 건 이제 공기가 이제 필요로 한 거예요. 그리고 토양에는 물을 많이 줘서 가습이 오는 이유는 공기가 없어 숨을 못 쉬어서 그런 거고 물에도 그만큼의 공기가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습이 걸리지 않고 호흡을 하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첫 수경 재배를 도전한다고 했을 때 예로 하면은 실패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싶은 식물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하는 거 보면 넝쿨색 식물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앞에 싱고도 그렇고 몬스테라도 그렇고 이런 식물들을 초보자들한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물을 언제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물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햇빛에 두면 안 돼요. 햇빛에 두게 되면 잎도 시들지만은 이제 물에서 이제 이끼가 좀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뿌리 쪽에 오염이 오니까 그 그늘 쪽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한 평생을 계속 물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키우다가 제가 도중에 예쁜 화분을 사서 옮겨 심어도 되는 거예요? 옮겨 심어도 가능하죠? 가능은 해요. 네, 가능은 한데 우리가 이제 급격한 환경 변화는 조금 이제 힘들죠. 우리도 이렇게 추운 곳에 따뜻한 것 같고 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순환을 좀 시켜줘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빼서 뭐 공기 중에 냅두는 게 아니고 얘네들 이제 화분에 심으면 햇빛이 보이지 않는 그 서늘한 곳에서 좀 어느 정도 며칠 정도 이렇게 그 숨을 쉴 수 있도록 좀 지켜봐주고 그래서 차차차차차 이제 햇빛을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적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운 대로 한번 저도 저희 집 탁자 위에 이렇게 예쁜 식물들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수경 재배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